할렐루야. 좋은 아침이에요.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힘차게 시작해요. 5월 14일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만 인도하세요. 내 마음을 다해 여호와를 믿고 내 지식을 의지하지 마라. 내가 하는 모든 일에서 그분을 인정하여라. 그러면 그분이 내 갈 길을 알려줄 것이다. 잠언 3장 5절에서 7절 말씀.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선택을 할 때 이 선택이 올바른 선택인지 잘못된 선택인지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선택의 순간에 항상 두려워하고 자신이 성공할 수 있을지에 대해 확신이 없지요.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선택하는 동시에 이 선택이 좋은 결과를 낼 것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어요. 항상 올바른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항상 성령님께 인도받아야 해요. 항상 성령님께 물어보고 성령님을 의지해야 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의 지식을 의지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생각으로 이것이 좋아 보인다고 덥석 선택하지 마세요. 성령님께 물어보세요. 여러분이 하는 모든 일에서 성령님을 인정하세요. 성령님께서는 나에게 최고의 길을 알려주시는 분이시고 내가 물어보는 것에 항상 대답하여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세요. 그러면 성령님께서 여러분에게 알려주실 거예요.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이제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고는 어떤 선택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우리가 성령 인도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요. 성령님께서는 우리가 맡기는 것만큼 인도하세요. 그것은 우리가 성령님을 더 많이 의지할 수도 있고요.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인격적인 분이라고 알려줬죠? 인격적이라는 뜻은 나와 대화하며 나의 뜻을 존중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성령님과 대화하고 싶지 않은데 갑자기 내 방문을 벌컥 열고 성령님께서 들어와서 내가 물어보지도 않은 곳에 대해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령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존중하여 주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알려주실 수 있고 우리에게 모든 도움을 주실 수 있지만 우리가 성령님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에게 알려주세요 라고 요청하기 전에는 먼저 모든 것을 알려주시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과 친하게 교제하며 그분을 알아가고 사랑하고 그분께 의뢰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은 신앙생활에 있어서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이 지혜로운 삶을 살고 싶다면, 탁월한 삶을 살고 싶다면 이렇게 매일 매순간 성령님을 사랑하고 그분과 먼저 교제하는 게 필요해요. 이것을 기억하며 기도 고백하겠습니다.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나는 이제 성령님께 물어보지 않고는 어떤 선택도 하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여러분, 오늘도 기쁜 하루 보내고 내일 만나요. 여러분, 안녕.